네, 아이고, 보배가 더 낫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제가 노래 한두곡더 하고요. 저는 이제 들어가고, 찌그러지고, 이제 다른 이제 또 품바가 나올 거예요. 이재준 저분 진짜 잘해요. 유튜브 안 보셨어요? 봤죠? 진짜 잘하죠? 지금은 저분이 좀 몸이 안 좋아요. 예. 네. 뭐? 후두암이라 그랬어요? 그거 봐요. 후두암이에요, 저분이. 후두암인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나와서 하거든요. 내 건강이 아파봐야 알아요. 이게 뭐요? 내 건강이, 내 몸이 아파봐야 내 몸이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. 여기 와서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여기 와서 그래도 다리꽁이 성할 때 여기 오셔갖고, 포도 구경도 하고, 포도 좀 사가고, 또, 거지들 마당에 와서 거지 구경도 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힐링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복 받은 거 아세요? 그거 진짜 복 받은 거예요. 그걸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. 뭐든지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. 나는 즐거운 사람이다. 나는 앞으로 행복한 사람이다. 잘살 사람이다.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세요. 아시겠죠? 네. 안동역에 삼가겠습니다. 안동역. 여 보니까 딱 스타일이 안동역을 좋아할 것 같아. 응. 그죠? 싫어요? 다른 거 해요? 아이, 진짜 여기 충청도는 충청도 가보다 지랄하고. 올라가시오, 그러면. 아니, 내려. 참, 그 말이 맞다더니. 박수! 너무 안 돼.
감사합니다. 여기는 대구도 없고 박수도 끌쩍지근하게 치고 신발 원숭이 마냥 말끔 또 그만 눈가리만 뜨고 계속 전현아가 신나게 씨발 살아나 못하나 그냥 막 어떻게 그냥 그렇게 쳐다보냐 쳐다봐도 좀 선글라스 좀 빼봐라 좀 아이고 씨 눈구멍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도둑놈인지 북한에서 넘어온 놈인지 알 수도 없고 아이고 도대체가 참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이고 어떻게 뭔 노래를 불러 어? 오미야 네? 이제 들어와 그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, 여자가 있지 낮에 아. 너무 땀 빼면 밤에 못 쓴다 아 저요 아직 싱싱해서요 얼마든지 지랄하고 있네 그 얼굴로 뭔 그거 내 까놓고 말해서 얼굴 이야기는 니란데나 못생겼으니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기자 이 얼굴로 먹고 산다 보면 참 희한차가 난 게 나요 못생겼으니까 밥 먹고 그래, 살잖아요 그래 나는 그래도 온승이 닮았지만 너는 뭐 다른 건지 나 온승이 많이 닮았지요 나 오빠 동생이니까 오빠라 전화하지 마라 아버지가 바람피 갔나고 둘 다 거지로 만들었어. 우리 15가 년 친하다고 내가 봤는데. 노래 잘하죠. 때깔고 말해 처음 봤어요. 처음 봤는데 노래는 진짜 잘하네요. 먹어보진 안 해봤습니다. 근데 젊은 아가씨가 올해 미안한데 나이가 올해 서른 스물둘요. 스물두 살 이랬던 내는 그럼 몇 살 먹게 보여요? 이제 한 18살 먹었겠다. 여기 한 70대고. 어제로 더운데 고생한 우리 보배입니다. 여러분들 많이 앞으로 사랑해 주시고 전화번호는 010-2479-1998 1998 누가 네 얼굴 보고 남자들 전화 안 하고 생각해 이런 것들이 새겁니다 얼굴 이쁜 년들 전부 다 남자 새끼들 지나가고 개판입니다 밑에는 거기는 완전히 이거는 새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새건데? 여기 남자분들 누가 먹겠어요 이 더러운 일이 생겨요 하여튼간에 노래 잘하지 앞으로 공연 이제 장구 아까 본 장구도 잘 치시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네. 노래할 때마다 박수가 더 나온다. 그러네. 얼마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으면 기다렸네. 수고하신 분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밥. 네, 저는 보배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아무튼 말만 하니까 사람이 또 오네. 근데 아, 오빠, 오빠가 훔쳐갔어요? 신호 CCTV 틀어봐라. 내가 가져갈까? 아무튼 반갑습니다. 오늘 마지막 날. 도둑 다 맞았네. 네, 들어가 빨리. 보비야 네? 앉아서 장구하고 복 좀 잘 쳐줘 네, 네, 네. 저는 오늘 마지막 날에는 거지가 거지 됐네 오늘